이야. 후. 아, 색깔 멋지게 아주 그냥, 오. 아움. 자, 여러분, 오늘 가볼 집은요, 광주 소안지구의 냉갈집입니다. 오, 야, 여기도 돼지를 좀 키우시네. 야, 김치와 밥이 맛있는 지리산 흑돼지. 오, 어머니 마음 담은 그리운 한국인의 고기밥상. 자, 일단 안으로 좀 들어왔습니다. 여기 사장님께서 직접 그 육가공 사업도 직접 하신대요. 그럼 이 고기에 대한 퀄리티나 이 자부심이 상당히 높으신 분이고, 그리고 또 저희 엄청난 또 팬이시라고 또 해요. 그래서 오늘 좀 촬영하러 오게 됐고, 영상을 보시기 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. 오늘 영상은 냉갈집의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아 촬영하게 된 영상임을 알려드립니다. 자, 그리고 이 김치, 요 파김치부터 시작해가지고, 자, 여기 보시면 파김치, 그리고 이제 보쌈김치, 갓김치, 총각김치 해가지고 전부 국내산. 이 소금이 이집트 소금이래요. 약 2억 5천만 년 정도 전에 있었던 소금이라는데, 오. 자, 그리고, 야, 이 껍데기. 야, 그리고 이 지리산 흑돼지. 이 고기에 대한 자부심이 진짜 상당하십니다. 일단은 먼저 한 잔. 젤라도 오시면 입자주. 네. 눌러주세요. 사장님이 구워주실 때 한 잔, 이러면 제가. 아우. 네, 소금만 찍어서 한번 드셔보세요. 예. 아우. 깊이는 쫀득합니다. 죽이네, 진짜. 와. 야, 이게 제가 비계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도 않는데. 야, 이거 완전 이건 쫀득함 좀 다르네요. 이야. 후. 돼지갈비 여기다 같이 구워드시면 맛있겠어요. 네, 아우, 매운 돼지갈비를 같이 여기다가. 자. 에이, 가자. 제가 비계를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물컹거리는 그 식감이 조금 안 좋아해가지고 안 먹는데, 이거는 달라요. 이 껍데기랑 해가지고 이 안쪽 그 비계가 되게 탱글해요. 어우. 가자. 갓김치. 아유, 가자. 아, 지금 손님이 꽉 찼어요. 딱히 이렇게 좀 홍보가 필요한 그런 곳은 아닌데, 사장님이 저의 그 팬심으로 해가지고 꼭 한번 좀,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으셔가지고, 아우, 참, 예, 너무 감사하네요, 진짜.
아 근데 고기도 진짜 예, 너무 맛있고 김치. 자, 또 제일 기대되는 게 요겁니다. 김치 올리고 맛있게 잘 익은 매운 갈비찜 하나 싹 올린 다음에 자 아삭한 고추 양파 올리고 어우 가자. 야 이거 미쳤네요 진짜. 여기다 좀 더 밥 뽑아주세요. 와 이거 밥 무조건 와 이거 진짜 이거 무조건이다. 이거 무조건 먹어야 한다. 와 김치가 진짜 끝장나요. 우와 진짜 그 딱 아삭한 그 식감이 좋은 우리 저 대한민국 배추 그 느낌에 살짝 이제 시큼한 맛이 살짝 나는 적당히 잘 숙성된 예, 그런 김치에다가 매운 갈비살이랑 같이 싸 먹으니까 와 이거 진짜 미쳤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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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고맙습니다. 요 김치 그냥 요 고기랑 같이 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? 삼겹, 여기 저 오겹살. 어이, 사사. 아. 오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진짜 이 김치만 소주 안주로도 충분할 정도로 진짜 그 정도 맛이에요. 봐서 여러분들 여기도 저를 또 알아봐 주시는 사장님들이 좀 계세요. 그래서 술이 사라지는 맛을 직관 한번 좀 시켜드려야겠네요. 썸에 사라지는 맛을. 어 맥주가 좀 부족하네요. 자 사사. 감사합니다. 아. 어? 야, 오, 껍데기. 아우. 아, 색깔 보세요. 아주 그냥, 오. 야. 어우. 아우. 고기 껍데기 식감은 사실 좀 비슷하죠? 껍질 그 쫀득한 식감. 젤라틴 느낌? 소스가 진짜 미쳤네. 와, 요 재운 양념이 진짜 미쳤네, 이거. 좀 맛있는 간장 먹을 때 그 깊은 풍미 있죠? 그런 느낌도 싹 올라오면서, 근데 뭐 막 짠맛은 좀 덜하고,
야우. 와, 아름답다, 아름다워, 진짜. 아우. 아우. 야, 좀 이제 볶음밥은 요 김치, 여기다 볶음밥은 안 먹으면 안 돼요. 여기 쌀을 되게 좀 비싸고 좋은 쌀을 좀 쓰신대요. 네. 야, 여기 아무님 제가 저 넣으면 오 김치 파김치 오 요거는 살짝 달달한 맛이 있는 저 보쌈김치 오 자 야 와 진짜 이건 최고입니다 이건 오 와, 혹시나 제 영상 보시고 와보실 분들 이거 무조건 드세요. 어우, 야. 고깃집에서 먹는 볶음밥은 다 맛있죠. 근데 제가 진짜 극찬했던 김치 있잖아요. 이 향이 뚫고 들어오면서 와 이거는 무조건 드시고 가셔야 이 제 그 표정이나 이런 걸 이해를 하실 거예요. 오야. 아, 부어. 저기, 사장님, 잠시만 예,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기, 잠시만. 제가 정말로 여기는 진짜 광고로 왔지만은 이 맛은 진짜 대다수 많은 사장님들이 맛보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여기서 한번 나중에 전라도권 그 시청자 모임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. 사장님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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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요 맛 그대로 한번 유지해 네. 주실 수 있는지. 네. 네, 장사 15년 넘기겠습니다. 유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럼 여기 저 올해 가기 전에 2023년 그 전에 한번 시청자분들 전화도권 분들 해가지고 한번 모시고 한번 좀 오도록 하겠습니다. 와 네?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진짜. 검증을 받고 싶어요 사장님들한테. 초가을쯤에 모집을 한번 할 테니까 같이 한번 오시죠 여러분들. 아 대박이다 진짜. 어우. 여러분 여기는 진짜 제가 맛으로 한번 검증 한번 받고 싶어요. 네. 제 팬분이시라고 해가지고 감사한 마음에 한번 또 왔다가 또 이런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신 또 우리 광주 소환지구 냉갈집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자 사랑사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9월 첫 주에 또 전라도에 사시는 사장님들을 위한 모임 여기서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